미증 씨가 사실 전거래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간밤에 그 흐름을 이어간 걸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저희 국내 시장은 어제 강세로 시작했다가 네. 사실 상승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미국 증시도 조금은 뭐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포인트가 첫 번째부터 얘기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 실적을 미국 기업들은 내주고 있어요. 네. 어제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S&P 전체 500기업 중에 한 12%가 지금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중에 70% 가까이가 애널리스트 뷰보다는 괜찮다라고 나온 수준입니다. 오늘 네. 테슬라도 사실은 EPS가 기업의 어떤 실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널리스트 뷰보다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1.8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27달러가 나오면서 아 그래도 괜찮네라는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상하이도 셧다운하고 맞아요. 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팔아서 손해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미 그걸 다 반영을 했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가는 또 오히려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출렁였네요. 일단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4% 이상 급등하다가 상승폭은 크게 축소는 했습니다. 근데 예. 내용을 보니까요.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6월에 인도 대수도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더불어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일단 뉴스에 조금은 흥분했다가 이제는 조금은 차분해지는 느낌? 예,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다면 결국 우리 한국 시장 투자자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인데 일단 테슬라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2차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걸 통해서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사실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죠. 자동차 업체인데 고용 감원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엊그제 애플이 이제 감원 소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좀 출렁였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의 포드 소식에는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면 일단 전기차라는 성장성에 베팅한다라는 그렇죠. 뉴스 더불어서 어제 저희도 이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데이 분석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고용 감원이라는 뉴스는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원인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의 어떤 피크아웃 이렇게 네. 해석하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지 맞습니다.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서 맞습니다. 와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나 보다. 근데 뭐 포드는 감원 계획 발표하면서 이거 전기차 투자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투자의 대안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업들도 네. 이제는 아무리 경기 침체나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한다라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오늘 시장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려적인 요인들도 있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네. 어제 시장에 달러화와 단기금리는 좀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달러화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달러화 상승이 0.4%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보다도 NDF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0.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화 상승보다 오히려 원화의 약세가 더 진행이 된 어제 하루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의 ETF인 EWY는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미국은 올랐지만 테슬라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줄였고 더불어서 달러와 미국의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왜 거기에 대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 더? 일단은 올랐습니까? 다음 주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 FOMC가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매크로 이슈, 즉 연준의 스탠스에 반응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2,400에서 조금 밀려서 오늘 강한 상승보다는 보합권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당장은 뭐 2,400을 다시 뚫고 넘어가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앵커님, 이 총평을 하자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그냥 오늘은 중립적이다라고 네. 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이 지금의 그래도 분위기 좋은 추세만 훼손 안 하면 상당히 좋다. 네, 급락 급등 장세는 아니지 않을까. 예. 급락은 아니니까 예. 그나마 좀 안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매수를 위한 어떤 탐색전을 좀 맞습니다. 하고 있는 시장으로 네.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